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봉사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촌의 작은 교회 어린이들을 찾아가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서울 광림교회 청년부는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 각 지역 교회들을 찾아가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종이접기를 하며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쉬운 거고. 그거 태구나 보여요? 가마가 보여. 가마솥이 보입니다. 태구나 보여요? 네. 충북 단양의 한 교회에서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에는 인근 지역 10개 교회에서 유치부와 초등부 어린이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서울 광림교회 청년부는 지난 2008년부터 미자립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북 단양을 비롯해 순창과 춘천, 이천, 공주 등 전국 5개 지역 320여 명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2박 3일의 또 프로그램 곳곳에 그러한 마음들이 심겨져 있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와 또 뜨거운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통로에 좀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기간이지만 대학생과 직장인 등 청년 130여 명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가 돼 2박 3일 동안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뿌듯하고 또 좋아하니까 그냥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싶고 이럴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3학년 때 맡았던 친구들이 지금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 교회 나오는 거 보고 와도 인사해주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게 또 보람인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모인 어린이들은 저마다 출석하는 교회는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 즐기며 배우는 시간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 할 때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즐겁고 좋아요. 3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요. 제가 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선생님이 오시니까 뭔가 더 친근하고 이번에도 다른 서울 광림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더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을 섬기는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